토크쇼 백반토론. 예, 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GH고요. 오늘은 MB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그 다른 분과 오찬 일정 잡아봤습니다. 안칠수님, 그 안 대표님 모셔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안칠수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안 대표님. 네. 그 이 시간은 그 항상 제가 그 MB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. 안 대표님이 오셔도 이 빈자리가 느껴지질 않네요. 근데. 아, 그런가요? 예, 그 뭐랄까. 느낌이 MB님이랑 비슷하셔가지고. 아, 아니죠. 정말 무슨 그런 거 아니죠. 아, 그럼 저랑 비슷한가요? 아. 농담입니다. 그냥 이제 뭐랄까. 낯설진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냥 예. 좀 그런 건 있는 거죠. 현안마다 입장이 다를 때도 있지만 비슷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공통점을 또 애써 찾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4년 전에 이 바닥에 처음 입문하셨을 때 그 MB님이 칭찬하시더라고. 올 것이 왔다. 그 안 대표님 신드롬이다 막 그러면서. 감사합니다. 물론 뭐 두 분이서 같이 일하신 적도 있고 하니까 또. 일이야 그렇죠? 뭐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하는 것이죠. 단둘이 하는 것은 아니죠.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된 그 MB 정부 청문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안 되죠. 아.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정쟁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워낙에 그 저 방산 비리, 자원 외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. 그런 문제들이 여태껏 싸움과 논란을 일으킨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?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습니다. 그런데 다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? 그 비리를 제대로 조사하면은 그 실망 안 하시겠죠. 그런데 싸우잖아요. 안 싸우고 하면 되잖아요. 하면 싸우죠. 싸워서 잘 조사하면 되잖아요. 싸움만 하고 조사가 잘 안 되면요. 아. 그래서 그렇죠. 잘 조사할 생각부터 하면 되잖아요. 잘 조사를 하려면 많이 싸워야 할 것이고 그렇게 또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일부 극렬 지지층인 운동권 패권주의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? 패권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하고는 잘 싸우시는 것 같아요. 싸울 땐 싸워야죠. 싸우는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다며. 그렇다고 너무 얌전한 모습만 보는 것도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한 모습으로 거듭났으니까요. 그게 무슨 얘기인지. 아우 진짜. 안 싸우시겠다 그랬다가 싸울 땐 또 싸운다 그랬다가.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. 분명히 말씀드렸지만. 그러나 심판할 것이 있다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. 심판해야 되는 건 또 뭡니까? 패권주의죠.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. 패권을 막 부리는 거. 누가? 라이벌? 일부 극렬 지지층이죠. 23일 추모식은 가세요. 예, 참석해야죠.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. 아우. 이게 그 심판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거길 가는 건 또 뭐고. 노래까지는 안 불렀죠. 그럼 이참에 불러봐요 한번. 심판할래요. 잘하네로 써있는데 참 이게 잘하는 건지. 예, 어떻게 잘하네요. 다 예. 잘하죠. 잘해야 예.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심판은 심판이고 예의는 예의고 당연히 가야 할 곳은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 남 같질 않아. 이 화법이 그 내가 어디서 들어봤어요. 이런 화법을. 응? 귀로 들으면은 한국말인데 그 머리로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뭐랄까 외국말 같고. 누구 응? 얘기하시는 건가요? 아니 저기 친숙해서 좋다고요. 그 MB님 빈자리도 안 느껴지고 참 좋네. 어? 그 이럴 게 아니라 그 오찬장 들어가서 좀 긴 말씀 더 나누시죠. 예, 가십시다 일단. 네. 아이고, 따라가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이모, 영어로 된 메뉴판 있어요? 여기가 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. 아, 네, 그렇구나. 자, 이제 아무튼 VIP실로 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옆에는 GH님이 자리해주고 계시고요. 예, 예. 그 저기 일단 수프부터 나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예, 그럼. 예, 예. 쭉 후루룩. 예. 예. 어때요? 저 간이 어때요? 짜요? 저 안 짜거든요. 예? 짜다는 소리는 오해입니다. 기부도 많이 했는데 자꾸 짠돌이 소리를 하고 그렇게 아니, 하기 때문에. 수프가 짜냐고. 아, 그건 아직이죠. 수프는 아직 간을 다 못 봐서 간은 좀 두고두고 봐요.
근데 저 내 생각에는 그 이 바닥이 원래 별의 별말이 다 나오는 바닥인데 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일일이 다 해명하려면 참 피곤해가지고 이거.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해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겐 더 피곤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.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. 진실이 뭔데요? 저는 대권병이 없다는 겁니다. 저런. 돈 크게 양보한 사람이 그런 병이 있겠습니까? 양보의 뜻은 뭔가요? 그것은. 누가 되든 말든 난 미국이나 가자. 아니죠. 양보의 뜻이라는 것은. 마지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거. 아우, 아니죠. 바로 이런 거가 바로 애국이죠.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한 것이고요. 그래요, 예. 제가 더욱 강해지시라고 일부러 곤란한 질문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. 저 이거 내 건데 이거 드셔요. 예? 제가 양보할게. 샐러드. 아니요, 아니요. 안 그러셔도 되고요. 제 것도 뭐 여기 있는데 지금. 아니, 나는 고마워서 드리는 거죠. 참 솔직히 고맙더라, 진짜. 응? 그 비행기표 내가 끊어주고 싶었어요, 그때. 아, 저기요. 얘기는. 알겠습니다. 예, 뭐 다 지난 일이니까.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것은 모든 왜곡은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해명했듯이 저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을 하고 나서도 모든 게 그대로였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돈이나 명성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에게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, 그 얘기 들었어요. 참 재밌더라고. 뭐가요? 아니, 저기 나도 그런 거 알거든요. 그 내가 내 자신한테 안심하는 거를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아. 그 친구들한테 써먹으면 좋잖아요. 얘들아. 나는 내가 돈이나 명성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되게 기쁘고 좋았어. 되게 안심했어. 아, 그렇게 말하는 건 개그죠. 근데 하셨잖아요, 직접. 왜 진짜로 웃어요? 이런 건 그 유행어로 밀어도 될 것 같아서.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.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. 아, 초심. 그렇죠. 초심이 그거죠. 대권. 대권. 아, 그럼 맞네. 그 변하지 않는 아니죠. 거. 맞잖아요. 그 입문하셨을 때부터 바로 그냥 그걸로 도전하셨고. 그땐 모두가 원했던 것이고요. 다들 새로운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. 새로운 게 뭡니까?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지역주의. 지역주의. 아, 정말 진짜. 그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. 아, 이런 식의 왜곡으로 사방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 지금은 싸움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. 아, 그치요. 중요하죠. 예. 그래서 그 사자방 비리 청문회도 중요하지만. 중요하지만 민생이 더 시급한 것이죠. 그 세월호 특별법은.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하지만 그에 앞서 민생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. 이런 거 좋다. 응? 이쪽에도 다리는 걸치면서 그러나 이거부터 하자. 이런 화법. 이거 과외 받아요. 참 잘하시네. 그 가습기 사건은 어때요? 아, 이것은 제가 명쾌한 저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. 정부도 국회도 양쪽 다 잘못했죠. 그러니까 이런 거. 아이고, 그 잘못한 거는 양쪽 니네들 모두 잘못이다. 이런 거.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양쪽을 다 가져가야죠. 근데 그 몇 년 전에 가습기 특별법 무산됐을 때 그때 그 보건복지부 소속이셨고 양쪽 다 잘못한 거면 스스로한테도 야단 치셔야 될 텐데. 야단을 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일하는 국회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야, 좋다. 역시 남 같질 않아요. 참 탐나네. 응? 개그감부터 참 좋으셔. 저 제가 쭉 지켜볼게요. 아니, 지켜보지 예. 않으셔도 되고요. 아, 그냥 됐어요. 이모! 여기 오늘 푸짐하게 좀 갖다줘요. 제가 되게 사정한 사람이어서 사정하면 제가 또 한다정합니다. 오늘은 사랑빵이다 생각하고 손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다정이 네? 흘러줍니다. 사랑빵 손님.